건 없지만 연상기계 강철 오케이 요새는 만들 수 있겠다. 아 소비에트 여기다 왜 또 아 오지마 왜 오는 거야. 야 우리 왜 민주주의 안 바뀌는데 씨발 빨리 시간이 되게 안 가는 듯한데 왜 이렇게 안 가지? 어차피 우리는 세력의 초대만 잘하면 돼서 괜찮아요. 중립화가 문제였어. 이거 세력 만들면 세력 이름 만들 수 있나? 아 주테텔란트 요구하고 있네요 독일은. 아니 프랑스는 뭐하는거야. 영국과 함께 가자. 뭘 영국과 함께 가 이놈들아. 이놈들아 뭘 영국과 함께 가. 아 프랑스도 또 업적 있던데 프랑스를 해볼까 다음편은? 업적충이라 업적을 다 깨볼까요 아예? 업적을 다 깨고 패치 나오면 패치 업적하고 그렇게 갈까? 금방금방에서 참 유로파는 아 하츠 오브 아이언은 금방금방에서 참 좋아요 게임이. 오래 안 걸려. 시간 빨리 돌리면은 몇 편 안 됩니다. 보는 딱 기승전결이 딱 되잖아요. 특수부대 공격 방어력 유로파랑 크킹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걸려. 그쵸. 아, 소비에트 프랑스? 코멘테르는 프랑스? 프랑스? 코멘테르는 프랑스 변환 업적이 있나? 업적 있는 거 있을걸? 제가 알았거든. 있는 거 알거든요. 프랑스. 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 잠깐만. 요것만 줄이고, 잠깐만. 멈추고. 프랑스로 뭐 있는 거 있었어. 비바 라 프랑스. 1948년 프랑스로 아, 1948년까지 프랑스가 항복하지 않는다?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노던라이트고요. 어렵지 않겠는데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프랑스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코민테르는 프랑스. 그 이벤트가 뜨거든요. 뭐 공산주의자를 내쫓는다 뭐 이런거 안 내쫓고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지원하기 미넨협정 프랑스 영국 동맹 병기개발 2 됐고 3 됐고 기반시설 3 자 그리고 공장이 남네. 지원장비 우선 깔아주고 이젠 평범하게 하는 건 이제 좀 질렸고 독특하게 강철 6개면 수입할 만하죠? 미국한테 수입합시다. 하나당 8개니까 아 이거 카델리아도 안 깔리겠는데 이거? 사보 셀라 사피 카델리아를 우선 끌 근데 여기가 바다가 있어가지고 바다랜다 호수가 있어서 아 이게 막기가 쉽지 않던데. 자 채굴 2 됐고 개선된 보병 장비 인민군은 거의 찍혔고요. 누노잖아요. 어 전차가 앞에 있어. 소비에트 전차. 왜 옷이 이거 이거는 독일어도 아닌가? 아 아니구나 소비에트 옷이구나. 약간 비슷한데 좀 달라. 근데 보면은 얘들은 코트 입고 있는데 우린 추워. 코트가 지급되지 않아가지고. 보병 공격 회복률 올라가는 거. 그 영상 보니까 이 소비에트 지급된 군복 방한복이 진짜 좋더라고요. 손이 안 시린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독일 애들을 코트는 그냥 멋만 부린 거고 그거 실험해본 사람이 있어. 외국 사람이 실험해본 거. 그래서 혹한기를 이길 수 있던 게 그 옷 덕분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이 얼어가지고 총 못 쏘더라고. 육군개선, 로켓, 비밀무기? 비밀무기도 나쁘지 않은데? 비밀무기 먼저 합시다. 아씨, 이거 왜 안 올라가? 19.7에 38%. 빠밤, 빠밤. 저항군 진압 찍고 있네. 단결돈 70% 하고요. 자, 이제는 48점. 47점. 과반수 이상 되면은 선거로 인해서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핀란드 공화국으로 바뀌죠. 빰빠바밤빠바밤. 인력 같은 거 경우는 한 번에 툭 차는 거 아니야. 딱 인력만 있으면. 그게 안 차니 참. 육군 참모총장 사단 방어력. 공격력을 할 걸 그랬나? 아니야,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야. 그리고 주력함, 날씨 이런 건 필요 없고, 제한적 동원용. 전시경제는 40, 전쟁 중이거나 핀란드 군대는 40% 가지고 있음. 징병도 광범위한 징병하려면 전쟁 중이어야 하고. 자, 지원하기 됐습니다. 지원하기 2도 할게요. 1939년 저쪽 영구 쪽에 또 열린 거 있겠다. 39년이면 아 그만 좀 몇 사단이야 이거 안 보이는데 꽤 많아 보이는데 사단이 44. 잠깐 훈련 한번 해보자. 수정. 여기다가 정찰 하나 추가하고 포병하면 너비가 18. 포병 하나가 너비가 몇이죠? 3? 보병은 2. 그럼 20 채우기 위해서 보병 하나 더 할까? 이렇게 하면 45 들어가요? 딱? 아, 20 들어가네. 잠깐만. 25? 25. 하고, 야포 공장, 한 줄, 두 줄, 세 줄. 야포가 우선이니까. 야포 됐고, 텅스턴 3개, 알루미늄 2개. 텅스턴 하나만 수입. 알루미늄 됐고요. 야포는 금방 찰 거예요. 야포 얼마 모자르죠? 전입포 10,000개. 자, 비밀무기 됐습니다. 핵무기는 안 해도 되고, 육군 개선. 독일 메멜 양도, 메멜 요구. 메멜 주겠지? 달래면 줘야죠, 리투아니아가. 자, 개선대 보민자미 2번 됐고, 이쪽이 하나 열렸겠죠, 1939년이니까. 수리속도, 생산량, 생산율. 합성, 수리속도. 연상기계도 거의 다 됐고, 암호화 복구하면 되고. 자원이 알리면 두 개가 모자란다. 캐델리아 공장. 한참 남았습니다. 연상기계 됐고. 뭔가 지금 첩보 입수된 느낌 아니야? 소비에트가 우리를 칠 거라는 건 아는데, 핀란드도 그랬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전진 준비. 요새를 막 깔고.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 요새를 막 까는 게. 누가 그 전쟁 들어온다는데 공장 만들겠어? 요새를 먼저 만들지. 요새가 더 효율이 좋은데. 벙커. 벙커를 깔고 있어요. 최대한 버텨봐야 되겠어. 그리고 긴장도 41%. 독일이 좀 많이 발생시켰죠? 최근. 네. 동쪽 지역의 주권을 주장. 자, 이젠 투표하는 건데. 네, 사회민주당이 받겠습니다. 핀란드 사회민주당. 핀란드 공화국 됐고요. 41포. 여기서 세력을 초대하려면 먼저 생성을 먼저 해야 되나? 아무데나 되는 데를 먼저 생성을 하면 같이 초대가 되는 건가? 긴장도랑 뭐 이런 전쟁 중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되겠네.
사실 인력이 중요한데 인력이 안 차요. 아, 깝깝하다. 깝깝해. 보병력 다음에 하나 둘 두 번 남았어. 두 번. 두 번까지 찍힐 때까지는 안 걸리겠지, 전쟁이? 아직 폴란드도 전쟁 안 걸렸으니까. 단치냐 죽음이냐 찍히면서 동시에 잠깐만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 보병 장비 복화됐고 조글스 이탈리아 젠 아모아 복화했으니까 뭐 찍었나 보자. 철도망 개선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 다행이다. 폴란드가 얻어맞는 틈을 타서 우린 좀 살자. 해군 공군 다 필요 없어요. 다 안되고 탱크? 탱크? 탱크 합시다. 따다다다다다다나나. 자, 어우 견인포가 금방 천대야? 금방 만들지? 아까 만대 모자랐잖아. 아, 아까 만대가 아니었구나. 천대였나보다. 이 정도면은 쌀만한데? 보충만 좀 더 잘 해주면? 자, 지원하기 2 됐고요. 지원하기 3. 메사 다니진 안 보이네. 어, 뺐어, 또. 싸우다가. 폴란드 쪽에 요구하려고 뺐나봐. 그러면 먼저 누굴 초대해야 될까? 스웨덴? 아니면 노르웨이, 덴마크? 아, 뭐. 이게 독일에 덴마크, 스웨덴을 치는 게 있어요. 내가 해봤잖아, 어디가. 덴마크. 베젤 일붕작전이 덴마크랑 노르웨이야. 덴마크랑 노르웨이를 먼저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슬롯. 저 또 연합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짜증나는데. 다 깼는데 지금. 됐고. 단결도가 내려갔네. 아까 70%였는데. 그러면 노르웨이를 어떻게. 잠깐, 쿤밍 조약. 중국 항복했네요. 이럴 수가. 일본이 다 먹다니. 100%야! 왜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어, 장비에서 빨리 찍어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일본이 팍 올렸네. 92% 올렸네. 와 씨. 어, 나한테 온다. 야 이거 씨. 좀 거시기한데? 불안한데? 장비에서 됐고 이제 찍을 수 있지. 우리 왜 싸우는가? 네, 세력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체크되어 있죠? 빨리 만들고. 프랑스와 공수지 법으로 금지시켰고,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 됐고, 주축국 가입. 주축국 가입. 어우씨, 너무 많아. 코멘트, 어, 다시 내려갔는데? 응? 아니야, 근데 이거 클레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클레임 있어요. 클레임 만든다고 떠야 돼. 그럼 아직 안 만든 거야. 클레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전해요. 근데 이 말 하면 만들겠지? 자, 국민이 재무장 반대한다는데, 민공공장, 군수공장, 초기동원, 아니야, 건설, 잠깐만. 그냥 단결도 빼고, 아이디어, 자원 획득 효율. 아직 여유 있다. 사보. 사보 만들어. 여긴 다 만들었는데, 엘리베를. 다 만들었는데, 사보, 샬라라피, 패트 사모 만들고 있습니다. 아우씨, 인력은 씨. 거시기하네, 진짜. 천대, 매일 3대씩. 포가 3대씩 나와요. 아, 400명, 300명. 루마니아는 소비에트에게 베사디아를 요구했네? 어, 루마니아 처리대가 딱 먼저 뺏겼는데? 베사디아.
일본이 먼저 어버를 끌어준 덕분에 우리가 빨리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일간 민주주의 자치도를 빼고 같은 세상 월간 의견을 바꾸자. 그리고 더 모으자. 다음 형체로 모아서 전쟁 걸리면은 인력 바꾸죠. 인력 바꿉시다. 한 300은 모아야지 경제 쪽 하나 바꾸고 인력 하나 바꾸겠죠? 이제는 저 탱크 뭐 이런 건 쓸모 없어요. 탱크가 없으니까. 아쉽지만 우린 탱크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 폴란드가 야 거부했다. 저번엔 줬는데, 저번 편에는 단지 줬는데. 우린 왜 싸우는 거 됐어요. 잠깐만, 이제 중요해. 여기서부터 중요해. 기술 공유는 안 되고, 이념적 광신 안 되고, 추가 연구 슬롯도 당연히 안 되겠고, 차량화 교리 보병 교리 먼저 해주고. 잠깐만, 만들 수 있나? 노르웨이 세력 생성이 안 돼. 기본 저항 20에 저들도 우리도 전쟁 중이 아니다. 누가 전쟁에 걸려야 돼요 지금. 나나 쟤들이나 둘 중 하나 걸려야지 세력 생성할 수 있는데. 폴란드, 폴란드 연합군에 가입. 폴란드 금방 쓸리겠다. 이 틈에 결전쟁이 일어나잖아. 지금 전쟁 중만 클리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50이니까 스웨덴령에 대한 이견 1이 있고 긴장도가 20이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만 남아있고, 저들도 우리도 전쟁 중이 아니다. 마이너스 30만 빠지면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걸리거나 쟤들이 걸려야 되는데, 얘들이 먼저 걸리면은 얘들이 연합군 들어가서 망하고 내가 먼저 맞아야 되겠네. 그러면 땅을, 소련이 먼저 땅을 달라고 할 때 주면 안 되겠네. 전쟁이 걸려야 되니까 먼저 한 번을 싸우고 휴전을 해야 되겠는데. 같은 사상 월간 의견이 거의 의미가 없네. 안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올려야 되나 보다. 관계 개선해야 되나 보다. 덴마크만 한번 해놔볼까요? 이거 효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 같은 관계 개선, 그게. 예, 맞지, 맞지. 예, 효율이 올라가는 거였어. 동일한 이념, 관계 개선 양상. 근데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게 정치적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 한번 걸리고. 관계 개선. 이걸로 못 깨면 진짜 못 깨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지금 최선이야, 진짜. 요새 만들고, 공장 만들고, 견인포. 한 줄 줄이고, 네 줄. 뭐야, 한 줄 또 생겼어? 알루미늄 하나 모자라. 선전포고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얘들이 날 칠 거야. 칠 겁니다. 벨제 위붕 작전? 베저 위붕 작전. 아, 근데 이거 난 먼저, 이걸 먼저 찍었는데, 나는. 저는 이걸 먼저 찍고, 맞은서 위에 찍었거든요? 근데 모르지? 이게 맞은서 위에 먼저 찍을지? 왜냐면 이거 두 중 하나만 찍혀도 이거 찍히니까. 대규모 저승공군 됐고, 아, 이제 인력 나오는데, 5%. 진병 가능한 인구 5%. 아, 지금 우리가 2.5% 징병이거든요? 바르샤와 강막 함락됐습니다. 폴란드는 가망이 없어. 폴란드 끝났어. 이거 온다 나한테. 양분하겠지? 소련이랑 조약 맺었으니까. 보병 장비도 됐고. 차량화 합시다. 왜 안 나누지? 협상하는 중인가? 협상하면서 겨울전쟁 하더라고. 큰일 났다. 1949년 겨울에.
위기언니 올라가긴 올라간다. 어? 그 미리 해놨으면 됐나? 미리 해놨으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100 이상 올라가나요? 아, 양분했어요.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나? 안 올라가면 이거 안 되는데? 전진이 걸려야 되는데, 무조건? 그쵸, 안 올라가는 것 같죠? 저 산업 분산 됐고요. 생산효율성, 공장. 생산효율성을 먼저 올리자. 안 올라갔는데? 매일 올라가는 거라 안 올라가네. 중지. 필요 없잖아. 중지. 포인트나 모아. 150포인트. 룩셈부르크 전쟁 선포. 먼저 우회하려나 보다. 아, 그냥 안 찍고 그냥 클레임 만들어서 가는 건가? 전쟁 걸려있네. 지금은 소비에트가 먼저 나한테 전쟁을 걸고 휴전을 한번 해야 딱 되겠는데요?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리 개선, 장비. 사보. 너무 요새를 많이 얹어서 애들이 안 들어오나? 쫄아서? 쪼셨나? 조금 천천히 와도 돼. 교리 할 때까지. 교리만 터져봐. 씨, 근데 교리가 200일 걸리네. 1년 걸리네, 거의. 속도 빨리 올릴게요. 시간이 안 간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아... 날 치려고 오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어우. 한 54단 돼 보입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지? 헬싱키를 막아야 되잖아. 위는 버린다고 쳐도. 위를 일부러 좀 버릴까? 여기를 일부러 좀 줄일게요. 이 정도. 줄이고, 여기 위가 아마 뚫리면 이렇게 전선이 줄 거예요. 그럼 다시 전선 만들면 되니까. 위에 하나, 사단 하나 더 나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씨, 인력이라도 있었으면 이거 진짜 깨는데. 스칸디나비아의 흥미를 가진 독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노리고 있다는데? 아씨!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네덜란드 연합군. 네덜란드 때렸네요. 아, 여기 먼저 싸우고 있구나. 나는 왜 안 때리지? 나는 왜 안 때려? 채굴 세대 됐고. 나 왜 안 때리지? 대체 내가 먼저 때려야 되나? 씨. 이거 모아야지. 150. 모아야 될게요. 모아 놓을게요.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 어.
난 안 치고 리투아니아를. 에스토니아 내가 칠 수 있나? 못 치죠. 아, 어디 독립보장으로 들어. 아이, 안 되겠지? 에스토니아 독립보장으로 들어가?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정당하고 있대. 잠깐만, 됐다. 정당하고 있대요. 곧 터진다. 장비 개선, 육군 경험치 5. 곧 터집니다. 곧 터져요. 일본 초축구 가입. 결국은, 이거 처음부터 찍었는데도 안 됐어. 이는전설 안 돼. 야, 이 맨 처음부터 찍었는데, 씨. 아! 어, 깜짝이야. 벨기에였어. 덴마크인 줄 알았어, 난 지금. 일로 가. 여기 때리지 마. 미붕작전인가 뭔가 하지 마. 안 하고 있지? 클레임 안 만들고 있지? 클레임 안 만들고 있지? 네, 룩셈부르크 만들고 있었어요. 어, 이, 아, 오겠는데? 소련이 먼저? 언제 끝나나? 한참 남았네. 1940년 4월. 아직 3대 세 달 남았어. 첩보가 입수돼서 스파이가 스탈린이 야심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빨리 만들어. 요새 만들어. 스탈린의 야심이 어디까지인가, 과연. 비상 걸렸어요, 우리 편. 아유, 진이를 묻다. 진이 묻지 마, 제발. 덴마크. 노르웨이. 덴마크로 해서 노르웨이를 먼저 끌어들여, 세력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핀란드? 아, 이것도 애매하다, 이것도. 그게 순서인가? 왜냐면 내가 연합군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 아, 그걸 선택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초대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초대했을 때. 룩셈부르크 항복. 1940년 4월 30일. 아, 오늘은 제발 좀 깨자. 피곤하다. 피곤해. 나도 좀 쎄내고 싶어. 견인포는 채웠네. 견인포는 채웠어. 시간에 맞춰서 견인포는 채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슨 여타 기타 부대는 못 채웠죠? 차량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이 차가 막 요거 들어왔는데 이거는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업적이 깨져요. 올테면 와라. 전쟁이 걸려 있어야 돼. 올테면 와라 해서 그 전쟁 걸리고 세력 생성을 해서 95 관계 계산 우선 해놓고 매일 0.9씩 4월달에 핀란드 공화국은 소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방어적 개선해야 한다. 선전포고 했다. 이때 빨리 덴마크를 세력 생성으로. 아, 만들 수 있네. 어, 됐다. 잠깐만. 팩션 이름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지? 스칸디나비아 제국? 스칸디나비아 제국 만들어서 생성하고 초대 동시에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냥 다 되네?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기상. 뭐야? 덴마크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잠시만요. 끝난 거야? 어? 됐는데? 노래 왜 안 들어? 어? 왜 안 들어왔지? 아,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잖아. 어? 왜 스웨덴만 들어왔지? 덴마크는 안 들어오고?